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지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2기를 항상 오후 2시에 시험을 봤었어요. 그리고 오전이 사례진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후에 강평을 들어가요. 강평 들어가고, 그리고 다음 회차부터는 전회차에 대한 채점평 얘기해주고요. 추가 문제와 최신 판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시스템을 제가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제가 드리는 추가 문제는요, 저는 2기 상태에서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도 사례집의 유형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은 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A급이지만 사례집의 유형과 조금 다른 그런 것들을 추가 문제를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문제도 조금 열심히 봐주셔야 되시는 측면이라는 게 좀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슬슬 사례집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사례집을 보는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례집은 기본적으로는 예시 답안, 모범 답안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답안을 잘 쓰는 방법, 그 답안의 틀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는 이 틀을요, 다른 문제에다가 돌려 쓰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종의 조립식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례집 위주로 공부를 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모르는 부분을 찾아보는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실제 실무에서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생각보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예측해가지고서 정확한 해답을 내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공부도 실무도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처럼 그 탄탄한 배경과 결론을 뽑아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부분을 빨리 찾아내서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시험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되시는 것은 약점을 발견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모르는 문제에 쉽게 대응하지 못했다, 잘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자신을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부터 알면 되는 영역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는 측면입니다. 왠지 그 주관식 문제는 풀 때 너무 힘드니까 왠지 내가 잘못 푼 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풀었는데 미스가 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어디에서 미스가 났고 그걸 어떻게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례집은 기본서의 회속보다 조금 더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율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빠른 빌드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빈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판례를 알면은 반드시 풀리는 문제들 있잖아요. 판례 외워서 쓸 수 있는 거, 작년 기출문제 중에서 부당이고 구제 이익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례집에는 실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쪽 내용들만 잘 외워가지고 쓰시면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따로 기본서나 서브노트를 통해서 보완을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례집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사례집은 회독한다, 책처럼 읽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문제집처럼 좀 접근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200페이지, 260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구조를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사례집은 일단은 문제를 앞에다가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문제 챕터 있죠? 물어보는 말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서 대략적인 쟁점이 무엇일지를 가늠을 해보고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통해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논점의 정리 대충 이런 걸 적어야겠다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읽었는데 가물가물하다 싶으면은요, 그 단어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에 대해서는 이 사례집의 답도 보고 기본서도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요, 대략적인 논점의 정리의 핵심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그 정답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요, 설문 사실관계에서 잡아야 되는 포인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설시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문의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꼈는지라고 하는 것을 가늠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스텝은요, 목차를 내가 잡을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 장을 또 넘겨보시면 목차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차가 담기는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이때 목차까지 잡힌다라고 한다면요, 그 문제는 여러분께서 소화는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좀 더 잘 외워야지 충실하게 쓸 수 있고, 잘 외우지 않았으면 부실하게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풀리긴 풀린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보다는요, 풀지 못했던 문제들, 아까 쟁점 안 잡히고 설문의 사실관계에서 특이성을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에 집중해가지고서 그런 걸 위주로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민사소송법 공부, 선택 과목을 했었어요. 그때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용으로 사례집을 구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건 이런 식으로 봤었습니다. 이 단계까지 밟아가지고서요, 여기까지 되는 문제는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안 되는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을 위주로 해가지고서 찍어서 공부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모르는 게 없도록 만들었던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점검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운영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집을 푼다라고 하는 개념에서요, 이 사례집도 상당히 두꺼운 편이긴 합니다. 이거를 다 써보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약식으로라도 다량의 문제와 사례집을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으로 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를 의미를 하게 돼요. 논점의 정리는 써주시는 거예요. 얘는 풀로 적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답안의 인상과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배경 이론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배경 이론은 목차만 혹은 두 문자만 혹은 키워드만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쓰시는 거죠. 그리고 사안의 적용 부분은요, 결국 배점이 집중되어 있고 답안의 최종적인 완성도를 가리는 것이 사안의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풀로 적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푸시게 되면은 보통 이 문제를 한 25분 정도 걸려가지고서 풀 수 있었다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시간을 좀 줄이실 수가 있어요. 체력적으로도 힘이 조금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약식으로라도 시험 문제를 좀 다량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2기 시험과 관련해가지고서 이 기간 중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은 28기, 29기 노무사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 노무사님들한테 수험에 대해가지고서 조금 물어보다 보면은 결국에 내가 왜 이렇게 점수에 집착했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시험이라고 하는 전투 부분이 아니라요, 실질에 있어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참여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을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질 좋은 경험치를 올린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학원에 오거나 인강을 수강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도 내가 혼자서 책을 봐가지고서 할 수 없었던 경험치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 강의를 수강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망하더라도 시험에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내가 문제를 잘 풀어냈을 때보다요, 망해보았을 때 그때 올릴 수 있는 경험치가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연상에서 모르는 부분의 발견에 가장 큰 의의를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찾는 것이 2기와 3기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함에 대한 강박을 좀 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합격 수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빛나는 신화 같은 것을 좀 넣고 있지만요, 사실에 있어서는 그래요. 많이 제가 받는 질문 중에서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대체 언제쯤이면 완기가 제대로 될까요? 그러면 제가 답변합니다. 제대로 되는 때는 오지 않아요 라고요. 완벽하게 암기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조금이라도 더 암기한 사람이 합격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시험에서의 고득점이라고 하는 것은 100점 만점에 60점 넘었을 때가 고득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교수님이 보았을 때 감탄하는 답안, 잘 쓴 답안 이런 것이 합격이 아니에요. 실수를 적게 한 사람, 그리고 당황스러운 문제에서 그나마 잘 대처한 사람이 합격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합격은 덜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목적이자 이제까지 거의 달성했던 부분이 그 노동법 문제에서 제가 시험에 냈던 부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도 나오는 거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노동법에서 설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요, 전 과목에서 다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여러분은 그 이제 네 개의 과목 중에서요, 분명히 내가 조금 잘 모르거나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거나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될 확률이 만나지 않을 확률보다 더 높습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합격자들도 그래요. 다만 그들은 이런 문제에 그나마 잘 대처를 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던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처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수험생이라고 하면 뭔가 수험생한테는 인권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시험 볼 때는 민법이 개정 전이었었거든요. 그럴 때 어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험생은 한정치산자와 같다라고 하셨었는데 약간 너무 수동수등처럼 시간을 보낸 사람이 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요, 조금이라도 덜 흐트러진 사람이 합격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긴 시험의 과정에서요, 내가 잘 못하고 있었을 때 받는 데미지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데미지 자체에 너무 집착하시기보다는요, 내일 잘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요거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강사에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물론 그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되게 위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암기만으로도 고득점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면 그렇게 책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만 강사를 끼고 하는 강의에 있어서는 결국 조금 이제 그림을 잘 그려보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노조법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노사 간의 대치 상황들에 대해서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어떤 모습인지 내가 조금 그려지는 그림이 있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좀 잘 그려지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때 좀 이제 강사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특정한 개념이나 특정한 판례 문구 같은 것이 뭔가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노조법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충 프린트가 지금 나왔었죠. 네, 그 보충 프린트랑 옆 사례집의 책 요거를 양 옆에다 두고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보충 프린트에 있는 맵부터 보도록 할게요. 왜 안 나왔는지, 왜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지가 의심되는 특 A급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노조법상 근로자 파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곁다리로서 사용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항상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노동조합이니까 그 주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노동자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왔으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쉽거든요. 노동자의 개념은 근로자보다 넓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가 될 수 있고 노동조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직관적인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인데 왜 묘하게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하고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는 상이합니다. 노조법은 실질적 대등성 하에서 당사자들이 근로조건을 자유롭게 교섭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 판을 깔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노동조합법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근로기준법은요 취업한 자에 대해서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것 이게 근기법의 입법 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요 역시 근로자 개념 역시 상이하게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조법은 임금뿐만 아니라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보다 꼭 임금 받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임금에 준하는 수익, 수수료 등으로 사는 사람들도 노동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특수 형태 고용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노동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가 A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평면화라는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한쪽 끝은 노동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해서 먹고 살고 뭔가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요. 변호사나 노무사 그리고 소리 수리 기사 이런 분들의 업무예요. 이런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노동 이럴 경우다라고 하면은요. 이분들의 노동은 독립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변호사나 노무사를 찾아갈 때 그리고 수리 기사님한테 수리를 의뢰할 때 이럴 때요. 그분들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것이 완전히 독립적인 노동, 도급이나 위임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요, 종속적인 노동이라고 해서 근로라고 하는 형태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결국 얼마만큼 지휘 감독하는지와 그리고 사용, 종속 관계가 얼마나 있는지를 가지고 보는 개념이 됩니다. 이때 한 이 정도의 지휘감독이 있고 이 정도로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근기법상 근로자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고 종사자라고 하는 사람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은요. 여기 계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라고 했었을 때 이분들이 계약이 도급계약입니까? 라고 하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이 있고 어느 정도의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들도 노동조합을 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영역을 다루는 것이 특수형태 고용종사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로서 근로자 아닌 사람들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고 하는 그 법조문이 살아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법조문은 어디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노동조합 할 수 없다라고 한 뜻이에요. 그래서 노조법상에 아직 살아있는 결격 사유에서 근로자 아닌 자는 이분들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간의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근로기준법은요, 지금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의 근로 제공관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노조법은요, 과거나 미래의 노동자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일단 해고자나 구직자 즉 비종사 근로자들의 경우에도요, 노동조합 할 수 있도록 기업별 노조, 산별 노조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별 노조는요, 자신들이 싫으면, 그게 싫으면 그러면은 규약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종사 근로자만 노동조합원이 되겠다라고 규약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은요, 앞으로 근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걸리면은 나가야 되시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근로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교섭이 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노동조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은 출제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편 이번에는 근로자를 보았으니까 사용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노조법상 사용자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근기법상의 것과 심플합니다. 근기법상의 사용자 의무라고 하는 것은 퇴직금, 연차, 최저임금법, 사대보험 기타 등등 이렇게 가지고서 쭉 풀패키지로서의 의무가 쭉 딸려오는 개념이라면, 노조법상의 사용자 의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은 의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각계 격파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노조법상 사용자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노조법상 근로자의 계약 상대방들은 다 노조법상 사용자예요. 이쪽에서 특별히 시험에 나오고 이쪽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확장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원청업체 혹은 도급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분들은 어느 포지션에 있는 분들인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도 평면 하나를 설정을 합니다. 이쪽은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지휘감독을 하고 그리고 제3자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반 사정을 비추어서 판단했을 때 여기부터는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노조법상 문제가 되는 영역은요,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도급이냐 파견이냐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물어봤을 땐요, 그때는 도급이에요. 하지만 원청업체가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에게 원청업체가 노조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 노조법에서 등장하는 사용자 개념의 확장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실생활에서 조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 여기는 완전히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법무법인들을 자문사로 두는 경우들 있죠. 그리고 공사를 의뢰하는 경우, 이런 것들.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변호사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기술자분들이 가끔 이제 사업장으로 출장을 나와가지고서 일을 해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쪽 부분에 계시는 분들의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는 완전히 그 지휘감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영역이죠.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하는 분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이런 거예요. 사옥 관리, 이런 것들. 그래서 혹은 사내하청 이런 것들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옥 관리 같은 거는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 대기업에서 그큰 사옥 있잖아요. 그런 데서 시설 관리라든가 미화하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그 사옥의 근로자분들이 아닙니다. 위탁업체 소속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하이닉스라든가 현대차 같은데 공장을 가요. 그 공장을 가면은요, 일단은 원청으로서의 그 커다란 공장 건물이 있고, 그 앞에 하청업체들이 주르륵 붙어 있습니다. 요런 관계들, 그때의 사내 하청, 요런 것들이 여기 속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파견법상의 파견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의 경우에는 노조법에서 잘 등장을 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이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래요. 불법 파견이에요. 만약 이 고용 형태가. 그러면은 노조법상의 사용자의 문제를 다툴 것이 아니라요. 직접 고용 소송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다가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요. 적법한 파견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파견은 하나의 사용 사업주랑 2년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조법상의 문제로 성숙되기가 어려운 측면이라는 게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법상 사용자의 문제에서 파견과 엮이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조법상 사용자로서의 원청이나 도급인이 등장한다면 요 영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얘기겠구나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주 부당노동의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부분인데요. 단체 교섭의 상대방이 될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긍정한 바가 없고, 하급심에서 인정한 사례만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할 의무를 지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당노동행위 파트의 조문 각각을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불이익 취급이나 반조합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계약 상대방이 할수 있는 겁니다. 계약 상대방이 아닌 원청 업체는 이런 것을 할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놓여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는 거고요. 정당한 이유 없는 규속 거부 혜택은 아까 말씀드린 하급심에만 존재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지배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배 개입에 있어 가지고서 원청 업체들이 지배 개입 금지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판례가 대번 존재를 하고 기출된 바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그러면은 노조법상 근로자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매점 운영자에 대한 사안이 지금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은 이제 261페이지 보시고요. 물어보는 말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매점 운영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단체 교섭을 요구하려고 하니까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 의무가 없다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이 타당한지를 묻고 있어요. 이때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풀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입법 취지상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는지라고 하는 식으로 쟁점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업을 영위하는 A사, 코레일이에요. 여기가 매점 운영자들인 갑등과 철도역 내 실용품을 판매하는 매점 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위수탁 관계에서 요걸 한번 뽑아내실 필요가 있어요. 철도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차역의 운영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차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요, 일정한 구내시설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핵심 사업은 아니지만 이 매점 관리는 회사의 필수적인 노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왜 꼽아주느냐라고 하는 측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용을 하면서 직접 감독을 합니다. 덜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남한테 아웃소싱을 맡기는 거죠. 이때 그렇기 때문에 고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 의무라고 하는 것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고용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단체 교섭의 상대방이 되어줄 의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고용하진 않지만 직접 고용에 준할 정도로 필수적인 노무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시장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런 매점 운영자들은요, 그냥 자기가 독립해서 점포를 낼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 회사를 매개로만 점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송 연기자들의 경우도 그래요. 방송 연기자들도 자신의 연기라고 하는 것을 현재 독립 미디어가 있긴 하지만 독자적으로 영업해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방송국을 통해서만 자신의 노무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시청자들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학습지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지 교사들 역시요, 아파트 돌면서 전단지 뿌리면서 학습지 하세요, 과외 하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학습지 회사를 매개로 해서 고객들과 만나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적 종속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표준 영역 계약서에 따라가지고서 계약의 주요 내용이 결정됐다는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권이 회사한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2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운영시간도 이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계약관계가 지속적이고 전속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4번 부분에서는요, 상품의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휴점에 대해서 감독이 있다라고 하는 것, 판매 현황이 감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재고조사와 영업지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들만큼 지휘감독을 받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이 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요, 매점 운영자들이 받는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요, 매점 운영자들이 하는 것은 사업이라기보다는 노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에서부터 4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즉 지휘감독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 종속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여기에 대한 대가로서 산정되는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임금으로 단정할 순 없어요, 근로기준법상에. 하지만 임금에 준하는 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푸는지 부분을 체크 포인트를 찝어드시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62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은요, 죄송합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약간 제가 이 사례 집과 관련해서는요, 목차와 중요한 체크 포인트에 대해 가지고서 프린트 남겨놨습니다. 복습하실 때 빨리 보신다면은 이 프린트를 보면서 복습을 하셔도 되실 거예요. 그럼 논점의 정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키워드를 두 개를 뽑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뽑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기부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의 종속성, 노동조건, 결정의 불평등, 이게 인정되고 있는 노무 공급자이기 때문에 단결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 즉 협상할 수 있게 집단적 독려할 필요, 여기에 비춰가지고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찝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으로 들어갔었을 때요, 노조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의 차이도 조금 병렬적으로 소개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해야 되는 것은 입법 취지와 정의 규정입니다. 노조법은요, 집단적으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려는 거, 그게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은요,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목적을 대꾸 삼아서 적어주시고, 그리고 정의 규정은 뺏겨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판단 기준을 적을 때요, 이 내용을 받아서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 목적과 정의 규정을 고려하면은 근기법상 근로자와는 평가 기준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263페이지에 있는 각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 판례의 동향에 대한 부분인데요. 판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판례를 적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구에 좀 처하게 됩니다. 이때 쓸 거면은 오인이 없이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스킵하셔도 무방합니다. 판례는요, 과거나 지금이나 이제 완전한 도급, 완전한 개인사업과 그리고 근로난 노동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종속관계라고 하는 개념은 그 성질상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판례와 지금의 판례가 달라진 부분은요, 과거의 판례는 노조법상의 사용종속관계라고 하는 것이 독자적이고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분명하게 설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으로써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학습지 기사 등등에 대해 가지고서 노동조합 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인적 종속성보다 경제적 종속성을 주된 평가 요소로 삼아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았던 골프장 캐디들이 노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라고 보았던, 여기에서 대법원이 평가 기준을 바꿔준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았던 원심의 결론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정한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 판례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판례의 의의는 이 부분에 있어요. 사용 종속관계의 판단 지표와 그리고 주된 평가 요소가 근로기준법과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명백하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고 종사자들도 이 바뀐 평가 기준에 따라서 노동조합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판례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판례의 동향에 대해서는요, 적어주실 거라면은 이 각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 요 정도는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적을 여유가 없다, 그리고 여유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판례 자체와 사안의 적용을 상당히 길게 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건 안 적어주셔도 충분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어떤 거냐면요, 과거 판례는 사용 종속관계를 요구하다가 요새는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많이 등장한 실수인데요. 과거나 지금이나 사용 종속관계는 당연히 요구합니다. 이것이 사업과 노무를 구별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과거와는 다른 지표를 명확하게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판례의 의의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판단 지표 라고 하는 것은 여섯 가지를 모두 나열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소득 의존 소, 그리고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그리고 시장의 접근, 그리고 전속성, 어느 정도의 지위 감독, 그리고 근로의 대가인지, 그래서 소개 전시 전지대 뭐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 어쨌거나 각각의 평가 지표에 대해서 여섯 가지를 모두 현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사점을 좀 짚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기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를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않거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구직자, 해고자, 퇴직자와 같은 비종사 근로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쪽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용 이외의 계약 유역에 의한 노무 제공자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있는데요. 제가 이거 있죠. 이걸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반결하고 고친다고 해서 분명히 저는 이제 고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직도 남아있네요. 아, 심지어 제가 인지하고 있었던 실수였는데도 남아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검토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개념,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사람의 개념을 드라마틱하게 넓혀준 판례거든요. 노조법에서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 A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적어주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적지 않았더라도 문제는 푼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워낙 잘 적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의 규정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란 그 근거를 대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점을 짚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철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 종속성의 판단 요소 요거는요. 지휘 감독을 말해요. 이거보다는 경제적 조직적 종속성 이거는 근로 조건의 결정에 대한 불평등을 말합니다. 근기법상 근로자와는 달리 노조법의 입법 취지는 교섭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거니까요. 근로조건의 결정이 불평등한 사람들에게 집단적 교섭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된 평가 요소는 경제조직적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강조를 해가지고서 적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적용 쓰시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판단 지표하고요. 사실관계는 1대1로 매칭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소개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해주시는 거죠. 블라블라블라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노동 조건의 결정권이 주로 A사 일방에게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번호를 붙여서 이 내용들을 쌓아주십니다. 이때 동그라미 3번 부분 같은 경우엔 철도역에 위치한 매점을 운영하는 노무는 사업 특성상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 누락하지 마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시장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결국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통해서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철도회사는 두 개가 있습니다. KTX와 SRT. 그렇기 때문에 민간회사도 있긴 한데요. 아무튼 철도회사를 통해서만 매점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조금 잘 적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휘감독에서 조금 유의하셔야 되시는 것은요.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이 근로자들에게 요구되는 지휘감독의 수준보다요. 노조법상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지휘감독의 수준은 조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근기법상 근로자에 이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꽤 많이 지휘감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짚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점 운영자들이 받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는 저 수수료가 사업소득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노무의 대가 명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노무인지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미 1번하고 4번에서 충분히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노무의 대가니까
임금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적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도 표현에 주의하셔야 되시는 것은요, 이 수입을 임금이라고 평가를 해버리면은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에 준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적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답안을 좀 더 잘 쓰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평가 지표를 쌓아둔 다음에 적절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 정리하는 표현은 쟁점마다 한 개씩 준비하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요 표현을 준비를 해놓고서 골프장 캐디가 나오든 아니면은 학습지 교사가 나오든 혹은 뭐 대리운전 기사가 나오든 간에 돌려 쓰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을 좀 이제 종합을 해보면요, 결국 이들은 이 회사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들에게는 노동상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상권의 보장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이들의 경우에도 단체 교섭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줄 필요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조금 더 우아하게 말을 한다면은 A사와 노동 조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교섭할 필요가 있고 법이 이를 보호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조금 더 지금은 교섭 거부가 문제된 케이스니까요,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역시 이 법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라는 식으로 풀어서 사안의 해결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안 해결은요, 이제 주장의 타당성은 물어봤으니까 주장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묻는 말에 대한 말로 답으로 완결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요, 노동조합의 요건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번에도 보충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맨 먼저 보도록 할게요. 법내노조의 성립 요건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요건으로서요, 적극적 요건으로서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서요, 이익대표자부터 기타 등등 해가지고서 감옥부터 마목까지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한편 소득적 요건을 결한 노동조합들에 대해 가지고서요, 시행령 9조 2항은 법의 노조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이 시행령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해서 무효다라고 판시를 한 바가 있고요, 현재는 이 시행령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일단 적극적 요건부터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자주성과 목적성, 단체성 중에서 특히 자주성 없는 노조에 대해서는 설립의 효력을 부인하였던 최신 판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A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1년 정도 숙성이 되어 있어요. 출제 가능성이 있고요. B 정도로는 다뤄질 겁니다. 요거는 오후에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만 있고 그리고 설립심사를 하지 않았던 노동조합들, 설립신고서를 받지 못했던 노동조합들에 대해서는 법의 노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법의 노조 문제가 등장한다면요, 법의 노조 해당 여부,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이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는 부분 다음으로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명시적 적용 배제를 제외하고 나면은요,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한편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로 내려오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도 한 B 정도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등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요, 직책에 대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팀장, 부서장과 같은 근로자, 관리감독 사무를 하고 인사평정을 매기는 사람들, 이 사용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익대표자는 직무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팀원급이라고 하더라도요, 인사팀 팀원들이에요. 인사 노무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대표자의 개념은 직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해당하는지 여부는요, 실질에 있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들의 권한과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지 저촉되는지를 가지고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 이렇게 되는 거죠. 명함에는 이제 차장, 과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팀장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노동조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부서는 세무팀, 법무팀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노동자 관리 감독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와의 계약서 검토 등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나 문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출제 가능성이 있고요. 나온 지 좀 됐으니까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가지고서요, 설립심사를 거쳐서 신고증을 받아야 되죠. 이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요, 노조법 제5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설립소 주의와의 관계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실체적 요건, 즉 이 결격 사유에 대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규약이라던가 혹은 신고서를 판독하면서 행정관청이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리고 심사가 가능하다면 그것이 노조의 검열에 대선 안 됩니다. 가능 범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 B 정도로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서요, 267페이지에 있는 설립심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상시근로자 1,000명인 A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이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서 B노조를 조직해서 설립신고를 합니다. 규약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회사의 직급은, 이게 되게 일반적인 회사의 직급인데,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규약 제5조를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A사에서 근로하는 차장급 이하의 직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이라고 하는 그 명칭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때 이 차장은 부장의 차하위자입니다. 그 부하 직원을 지휘하고 휘하 직원들에 대한 1차적인 평가를 수행을 합니다. 다만 2차 평정권자는 부장이고요, 평정의 권한 및 책임도 궁극적으로 부장에게 귀속이 되고 지휘 업무 역시 보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조금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인지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보게 되냐면 전결권이 있는지를 가지고 보게 돼요. 지금 요 사실관계를 비추어 봤을 때 전결권자는 부장이거든요. 차장은 보조자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요, 한 팀장급은 되는 사람들은 이제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팀장 밑에서 작업반장이나 파트장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노동조합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은 이 규약이 제2조 4호 감옥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보완 지시를 한 다음에 반려 처분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설문 1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 처분의 정당성입니다. 이거는 학문적으로 들어가가지고서요, 행정관청이 저렇게 규약을 뒤져봐도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요, 그렇다면 심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투스텝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설문 2에서는요, 사용자 을은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한 단체니까 교섭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때 그 주장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문제로 이 문제를 내보면은 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법의 노조의 교섭권 향유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판례를 인지를 하고 쓰세요. 그 앞에 이걸 찾아줘야 됩니다. 법의 노조인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모두 적어주시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설문 3에서는요. 약간 그 헌법재판소의 그 조각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회사는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노조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가지고서 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노조는 차후에 다시 신고증을 교부받은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엔 면책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설문 1부터 보도록 할게요. 논점의 정리에서는 2스텝 심사 범위와 그리고 노조법 제2조 4호 단서 감옥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된다라는 식으로 짚어주시고요. 설립심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이제 이론의 시작은요. 근거 규정이거나 혹은 정의로 시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낄 필요는 없고 요약해가지고서 적으셔도 무방하지만 반드시 언급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논점의 정리에서 이제 근거 규정까지를 흡수해서 적어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사시라던가 변리사 시험에서도 이렇게 답안 쓰시는 형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만 이게 장점은 없고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얘를 이 위로 올려 쓴다라고 해가지고서요. 점수를 더 받게 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좀 빨리 쓸 수는 있죠. 네, 그리고 심사의 범위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요. 헌법 제33조 1항의 자주적인 단결과 보장의 취지 그리고 노조법 제5조 1항의 자유설립 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되는지 실질적 심사까지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되시는 것은요. 이 형식적 심사라고 하는 것은 그 행정법에서 말하는 자기완결적 심사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적식만 맞추면 바로 등록을 해주는 거고 뭔가 평가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형식적 심사입니다. 즉 신고서 규약 있는지 보고요. 빈칸이 없어요. 그러면은 신고증 구비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형식적 심사의 의미예요. 전입신고라던가 출생신고와 같은 자기완결적 신고, 심사, 신고에 대한 내용이죠. 담당자가 아무리 간략하게라고 하지만 신고서와 규약을 읽어보고 검토하고 그래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가렸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실질적 심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설은요. 첫 번째, 행정기관의 관여를 최소화해서 노조법상 노조의 설립을 널리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 요건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주성의 확보를 위해 가지고서 실질적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 요건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요. 일단 실질적 심사설의 입장이에요. 즉 행정관청의 효율적 정비관리를 통해서 자주성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보호 육성하려는 심사의 취지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심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을 의미를 해요. 검열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자의적인 심사로 신고제가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상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 신고서와 규약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심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외의 것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접수 당시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그 접수 당시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관할 행정관청이 제출 서류의 일부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보험 설계사 노조 역시 보완 서류 제출 기간을 연장해 달라라고 하면서 신고증 교부 결정일이 미뤄졌던 이런 사례들. 특구 종사자 노조 같은 경우에요. 이런 특구 종사자 노동조합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들은 근로자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니까 애초에 그 설립 신고서를 그 제출하실 그 당시부터 우리는 이러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사업종자 등록증이 있어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다라고 하는 그런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요. 거기까지 심사를 해가지고서 행정관청이 설립 신고증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세 번째의 예시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법상 내라고 되어 있는 규약과 그리고 신고서까지만 살펴봐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